친구들,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무언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친구는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요. 어떤 친구는 절대 안 돼요 라고 한 것 같아요. 전우사님 생각에는 경험한 사람이라면 진짜 가치 있는 선물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우사님은 진짜 가치 있는 선물을 받아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받아봤어요? 네. 제가 받아본 정말 가치 있는 선물,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자, 1번 스마트폰, 최신형 스마트폰. 2번 엄청나게 큰 황금. 3번 최신형 스포츠카. 4번 생명. 몇 번일까요? 전우사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 테니까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바홈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바홈. 어디에 살았냐면 이쪽
이촌동 부근에 살았어요. 아마 신용산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었나 봐. 이름이 뭐라고요? 바홈. 이 바홈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바홈, 너 나에게 10,000원을 주면 내가 너가 원하는 모든 땅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어. 그랬더니 바홈이 생각한 거예요. 10,000원을 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땅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제안에 한번 수락해 볼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미,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냥 10,000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안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조건이 있는데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질 때 이 자리에 돌아와야 하는 거야. 해가 뜰 때 이 자리에서 출발해서 해가 질 때 이 자리에 돌아오는데 너가 돌아온 만큼의 땅을 갖는 거야. 오! 엄청난 제안 아니에요? 단돈 10,000원에 엄청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오미 생각했어요. 아!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친척들, 내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돈 10,000원을 준비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거기를 향해 찾아갔어요. 이촌으로 간 거겠죠? 이촌으로 가서 서빙고역으로 갔어요. 서빙고역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쳐요. 가방을 메웠어요. 가방 안에는 추울 때 입을 수 있는 점퍼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물도 챙겼어요. 하루 종일 걸어야 되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렇죠? 물도 챙겼고요. 다음 식량도 챙겼어요. 간식. 맛있겠죠? 맛있겠어요. 이따 먹어야지 하고 바움이 해가 뜨는구나 하는 동시에 출발했어요. 아,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갈까? 처음 생각난 곳은 바로 학교였어요. 아, 내가 이 학교를 사버리겠어.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내 소유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뛰어갔어요. 그래서 신용산 초등학교 한 바퀴를 돌았어요. 아, 내 거다. 돌았어요. 이제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출발지로 또 출발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아, 나는 너무 가지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중에 스마트폰을 너무 가지고 싶었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 맞아요. 용산역 근처에 가면 커다란 전자상가가 있대. 거기 가가지고 거기를 다 내 땅으로 만들어야지. 또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 전자상가를 한 바퀴 돌았어요. 바홈이 처음 출발할 때는 아, 나 이 정도만 얻으면 되겠다. 그닥 큰 욕심을 부리면서 간 건 아니었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줄 수 있으면 되겠지. 솔직히 학교 소유하고 전자상가 소유했으면 선물 줄 수 있겠죠? 줄 수 있어요. 핸드폰 다 줄 수 있고요. 컴퓨터도 줄 수 있고요. TV도 다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또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난번에 벚꽃축제에 갔었는데 여의도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번에는 여의도 땅 전체를 내가 한번 소유해봐야지. 아우, 시간을 보니까 벌써 10시예요.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바움은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속도를 좀 더 붙이는 거예요. 좀 더 빨리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빨리 걸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도착해서 여의도를 한 바퀴 뺑 돌았어요. 63빌딩까지 돈 거예요. 63빌딩이 내게 됐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바움은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는 순간 욕심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들어왔냐면 더 소유하고 싶은 게 들어왔어요. 우리 친구들 어디 가지고 싶어요? 이 서울 안에서 갖고 싶은 땅이 있다면. 네, 다음은 놀이동산에 갖고 싶었던 거예요. 맞아, 내가 놀이동산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시간을 보니까 굉장히 빨리 갔다 오면 놀이동산을 충분히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생각했어요. 지금 출발하는 거야. 그래, 해보자. 그런데 내가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음에게. 그래서 다음이 가방을 버리기로 했어요. 물하고 과자만 있으면 되겠지. 가방을 버리고요. 물과 이 간식만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잠실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여의도에서. 그래서 바움은 뛰었어요. 아, 힘들다. 그래도 소유할 수 있다면 갈 수 있는 거겠지? 하고 막 뛰어갔어요. 이제 보이는구나. 롯데월드가 보이고 있어. 계속 뛰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롯데월드 앞에
당도했어요. 그런데 바움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아, 너무 힘들다. 아, 롯데월드까지만 내가 소유하고 돌아가야지. 시간 보니까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롯데월드를 향해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롯데월드를 바움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하고 있는데 순간 다른 욕심 하나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 여러분 혹시 금방 동물 하나 보여줬는데 이게 뭔 줄 알아요? 이 동물이 어디 있을까요? 동물원에 있어요. 맞아요. 전도사님 살고 있는 바로 근처에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하는 동물원이 있거든요. 바움이 동물원을 소유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 보니까 이거 너무 애매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만 원에 동물원을 살 수 있다니.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해가지고 바움이 또 뛰어간 거예요. 아, 힘을 내자! 힘을 내자! 해가지고 동물원까지 소유했어요. 시간을 보니까 몇 시? 5시. 6시 정도 되면 해가 질 텐데 어떡하지? 어린이 대공원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출발했던 데가 어디였죠? 서빙고역이었어요. 서빙고역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바움은 생각했어요. 아, 한 시간 만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안 되겠다. 이것도 놔두고 이것도 놔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뛰어가야 되겠어. 해가지고 바움은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계속 뛰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바움이 이촌 근처, 서빙고 근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는데 시간을 보니까 6시가 아직 안 됐는데 해가 이 정도 남겨놓고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안 돼! 죽을 것 같아. 심장이 너무 아파. 어떡하지?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아, 그런데 이것만 참으면 갈 수 있잖아.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아. 해가 져버렸어. 어떡해. 해가 져버린 거예요. 바움이 너무 힘든데 실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아, 서빙고 역에 올라가면 높은 지대니까 해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더 빨리 뛰어서 결국에 서빙고 역에 도착해서 빨리 계단을 올라가서 도착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땅을 팔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해가 살짝 남아있던 순간이었어요. 저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던 그 땅을 팔겠다고 했던 사람이 대단한데요? 이제 이 모든 땅은 당신의 것이 되었네요? 바움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네,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욕심을 부리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움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바움이 소유하게 된 땅은 과연 얼마만큼이었을까요? 무덤! 정답이에요. 무덤이었어요. 친구들, 이 이야기는 제가 톨스토이의 사람에겐 얼마만큼 땅이 필요할까라는 이야기를 좀 각색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우리 모두는요,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도 쓸모가 없어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생명이었어요. 생명. 근데 저는 생명을 받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혹시 전도사님 그러면 지금 전도사님 심장이 다른 사람의 것? 그건 아니고요. 제가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생명을 선물로 받고 나서 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는 생명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생명을 받은 적 있나요? 나는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전도사님하고 똑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오늘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에게 생명을 준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예요. 이응으로 시작해요. 맞아요. 전도사님에게 생명을 선물해 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친구들,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목숨, 생명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지 없는 줄 예수님이 어떻게 아세요? 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을 살려주셨거든요.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거든요. 오늘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너의 친구다. 나는 승현이의 친구다. 나는 다니엘의 친구다. 나는 경제의 친구다. 여러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너의 친구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친구,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 가치, 바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왜요? 바로 여기 있는 유승현, 여기 있는 유년 일부 친구들, 온 세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친구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기억하기. 두 번째, 기억만 하면 될까요?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큰 사랑이 뭐였어요?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래요. 내 생명을 내어달라는 거네. 우리 친구들 생명 내어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 고민되죠? 그런데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있어요. 생명까지 제가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마 그 생명조차 내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모든 우정의 사람들을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생명을 내어놓듯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랑한다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결론 맺을게요. 다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가치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예요? 물질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가치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이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는 쓸모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실천에 옮기는 친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 묵상하면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유년 일부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무릎을 꿇어 볼게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두 눈은 감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요. 저에게도 친구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